너는 힙새끼야. 누군데? 야, 너 내가 일할 때 헛짓거리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? 너 뭐하는 새끼야? 죄송합니다. 야, 이때 오빠 사촌이 누구한테 털렸다고 해가지고 좀 갔다가 쳐맞고 왔다? 그렇게 쳐맞은 것까진 아닌 것 같아. 오케이. 열 배로 돌려봤다. 응? 응? 야, 돈 벌자. 어? 형이 반가이 해줄게. 형이 하는 거 잘 봐라. 오케이! 10배. 우리 수행평가 때문에 모인 거 아니야? 어, 그치. 지은 씨, 오늘은 주말이잖아, 어? 가끔 이렇게 놀아줘야 피가 싹 돌면서 머리도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? 넌 대학 안 갈 거지? 아, 까비, 씨. 야, 너 대가리에 자, 총 맞았냐? 어? 그 닭장을 또 기어 들어가게? 야, 뭐해, 빨리 쳐. 아, 좀 빨리 하세요. 코너 좀 튕기고. 아, 진짜, 씨. 반사의 법칙. 당구공의 정중앙을 기준으로.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. 입사각 35도, 오차범위 3도 이내, 성공 확률 약 90%. 오, 가자, 수행하러. 가긴 어딜 가? 3세판인데. 너 이번엔 100 넣고 쳐라, 어? 그래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. 아씨. 그러세요? 어? 똑같을 것 같으세요? 야, 그럼 짜장에 탕수육까지 걸까? 어? 야, 아니 너 고추잡채 먹어봤어? 고추콜? 아이! 내가 봐준 거 알지? 아니? 아, 졸라 비참하네 진짜. 씨. 아, 됐고. 이거 맥주나 한잔하죠. 나 가야 돼. 둘이 가. 왜 같이 가자.
내가 살게. 스케줄 밀렸어, 너네 때문에. 그래, 아, 뭐 조심히 들어가고. 오늘은 너 진짜 운이 좋았어. 다음엔 진짜로 안 봐준다. 근데 어디 가서 술 마시지? 아, 그냥 와. 빨리 와, 따라와. 아? 왜 그래? 왜 그러긴? 영빈이 형 때문에 이렇게 됐구만. 네? 누구세요? 그건 알 거 없고 부탁 하나 좀 들어줘야 되겠는데? 했어. 난 찾는 게 없네. 가져 드셨습니다. 나 배고프다. 빨리 가자. 감사합니다. 뭐야? 비 이렇게 많이 오고 있었다고? 대박. 비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와? 야! 나 우산 없는데? 좀 바래다줘. 너 왜? 넌 우산이 있고 난 우산이 없으니까. 너 떡볶이 좋아해? 아니. 그럼 오늘부터 좋아하면 되겠다. 그치? 저기 맛집 하나 있거든? 진짜 매워. 저기 나 가면 안 될까? 응, 안 돼. 왜? 나 원래 혼자 밥 잘 못 먹어. 너 왜 안 먹어? 너 매운 거 못 먹어? 이런 거 왜 먹어? 너 친구 없지? 내 번호니까 저장해. 너 이름 뭐야? 왜? 나 졸라 띠꺼운 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서. 나 원래 좀 싸가지 없는 남자 좋아해. 봐, 나 간다. 저는 미안. 나 가. 알았어, 빨리 갈게. 영이 어디래? 지금 들어옵니다. 김수영 안에 있어? 고생하실게. 네. 오늘 어떤 미친놈이 진희 엄마 찾고 왔다. 지은을 왜? 그러게 됐겠네. 야, 이 씹새끼야. 너 내가 연락하면 잘 받으라고 했지? 죄송해요. 그래서? 너 내 돈 어떻게 갚을 건데? 엄마한테 말할게요. 너 내가 3일 줄게. 그때까지 돈 안 가져오잖아? 그럼 시발 내가 니네 애미 애비 다 죽이고 어? 나 니네 집에 불 질러버린다. 상태 좋아? 네. 오, 굿자. 아이, 저 씹새끼 저거. 야. 저 씹새끼 보내기 전에 30분만 빠따도 되냐? 그냥 쑤셔버려도 되고.
야, 나 오케이, 오케이. 야, 여기 지금 먹고 있을게, 여기. 아니, 소야, 차. 오케이, 차. 차 타. 그거 없어? 얘 거 내가 먹을게. 지현.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? 나 너랑 할 얘기 없는데. 야, 뭐냐 또? 잠깐이면 돼. 나 좀 도와줘. 우리 변호사 한 번만 만나주라. 그 펜타닐 그거 내 거 아니라고 말 한 번만 해줘. 범석이 너도. 아, 나 미치겠다. 진짜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사는데. 도와줘. 나 진짜 이러다 소년원 간다고. 저 새끼 눈물 연기 더럽게 못하네. 시현아, 그냥 진술만 좀 해줄까? 어려운 거 아니니까. 야, 너 왜 지하로 가냐? 아, 이쪽이 더 빨라. 구라면 뒤진다, 진짜. 진짜라니까. 야, 갑니다. 아, 야, 저녁 뭐 먹을까? 나 좀 이따 하고 가야 돼. 아, 씨. 혼자 뭐 하는 거야, 씨. 야, 이따 그러면 짜장면 한 끼 때리고, 어? 그냥 PC방이나 가자. 근데 너 오늘 알바 안 가야 되잖아. 아, 오늘 알바 했어? 알바는 못 가겠다. 예상은 했다? 아, 와, 형들, 반가워. 적대야, 이분들 봤지? 네. 뭐 다 알겠지만 형들 때문에 우리 적대가 많이 다쳤어요. 아니, 보험도 없는데, 응? 이렇게 빼면 쓰나? 뭐 어쩌자고. 내가 3일 줄게. 합의금 가지고 와, 1,500. 무슨 개소리야. 야, 그 깁스는 뭐냐? 난 팔 건드린 적이 없는데? 아니, 사람 팔목을 이렇게 부러뜨려놓고 이거, 씨. 기억을 못하네, 씨. 근데,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? 야, 이 형들 존나 개골 때리네, 이거? 야. 나 돈 때문에 사람도 죽여. 불구로 만들기도 하고. 나이 처먹고 그게 자랑이냐? 씨발 새끼야. 나 장난 같아? 내가 3일 줄게. 그때까지 돈 안 가져오잖아? 그럼 니네 나한테 돈 빌려야 된다. 싸가지 없는 새끼. 야, 가자. 저
괜찮아? 괜찮아, 씨발. 어떡하지? 뭐 지들이 어쩔 건데? 애들 나오네. 잠깐만 좀 보자.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? 누구? 아, 길수? 그냥 우리 재워주고 일도 주고 하는 사람? 무슨? 그냥 뭐 이것저것. 그거 왜 궁금한데?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새끼 조심해. 진짜 쓰레기야. 돈 때문에 사람 죽인다는 말 구라 아니라고. 지금도 조폭이랑 줄 있어. 진짜 깡패. 걔 사람 아니야. 돈에 환장한 쓰레기지. 그래서?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 주라고. 절반이라도. 안 주면. 안 주면 어떻게 되는데. 돼. 너도 우리처럼 좆된다고. 주면. 뭐? 주면 끝나? 넌 괜찮아? 뭐야? 뭐야? 아, 나 배고파.
오늘 내가 해결할게. 응? 3일 됐잖아. 1500. 이거 주고 끝내자. 뭐냐 이건? 아, 부모님이 주셨어. 야, 장난하냐? 어? 야, 1500을 그냥 주신다고? 어디서 왔어? 아니, 왜, 그게 뭔 상관이야? 어디서 왔냐고. 뭔데? 아버지 시계 팔았어. 근데 그거 어차피 나한테 물려주신 거여가지고. 아니, 또라이네 이거. 어? 야, 그 양아치 새끼한테 돈을 왜 줘?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. 이 돈 그대로 가져가서 이거 시계 찾아. 아니 그때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잖아. 검사, 고마운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. 니는 또 뭘 알아서 해? 아 그냥 신고하자니까? 응, 신고할 거야. 그때 그 새끼가 가출한 애들 데리고 일을 시키거든? 너 공무원이라고 알아? 요즘 고딩들 다 아는데. 뭐 그게 뭐야? 도박 사이트. 가입만 하면 공짜로 5만 원을 줘. 그래서 공무원이. 해외에서 들수 동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야. 다 조작인데 처음 몇 판은 계속 돈을 따게 해줘. 그렇게 몇 천만 원까지 버는 거야. 계속 이기니까.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다 잃게 만들어. 당연히 다 조작으로. 황금 전까지 몇 천이 있었는데 다시 빵원이 되면 미치는 거지. 그 돈이 생각나니까 계속 도박을 하는 거야. 아니 돈을 다 잃었는데 도박을 어떻게 해? 길수한테 회원정보가 있으니까 사채돈 빌려준다고 하고 접근하는 거야. 어린애들은 당연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니까 담보를 하는데 며칠 전에는 자기 엄마 책까지 가져온 애가 있었어. 그걸 빌미로 걔네 부모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야. 그 불법 대출을 데리고 있는 애들 통장으로 거래를 해. 뭐 마약 던지기도 시키고 그렇게 범죄 연루시키는 거야. 도망 못 가게. 숙소에 거래장부랑 계약서랑 마약까지도 있다니까 경찰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기만 하면 돼. 근데 이런 건 다 어떻게 알았냐? 구글링에서? 아니, 뭐, 그냥. 그래, 시은이가 전략은 잘 짰으니까 밥부터 먹고 움직일까? 어? 아, 배고파 죽겠다, 진짜로. 아. 야, 잠깐. 왜? 일단 나 혼자 갈게. 어? 야, 네 말대로 쟤네 숙소인가 사무실에 장부랑 마약이 있는 거면은 경찰을 글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. 어, 내가 지금 부를 거야. 아니야. 현장에서 잡아야지. 그 사진 몇 장 가지고는 안 돼. 일단 내가 먼저 가서 집 주소 보내줄 테니까 경찰서 끌고 와. 내가 시간 끌고 있을게. 아니 거길 너 어떻게 혼자 가? 야 내가 이렇게 보여도 벽상구 대표다. 못 믿냐? 괜찮아. 어? 간다. 에이! 삼총사 해체했냐? 아이, 돈 주는데 뭘 우르르 와. 족밥도 아니고. 에이, 족 같은 소리 그만하고. 족. 그 전에 야, 잠깐 얘기 좀 합시다. 아이씨. 너 돈 없지? 아이.
돈은 걱정 마시고, 응? 아니, 그게 아니라, 형, 제가 이 학교 대가리거든요? 형네 도박 사이트, 그거. 세팅 좀만 하면은 훨씬 세게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잠깐. 어떻게 알았어? 제 사촌동생이 저희 반이에요. 전에 사이트 한 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. 그 형네 사이트 가입하면은 5만원 주는 쿠폰. 처음에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, 맥시멈 3번 주는 걸로. 지인 추천 시스템 도입하시죠. 학교 도박장 되는 거 그거 진짜 일도 아니지. 아니, 뭐 사무실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거기 가가지고 뭐 그냥 커피 한잔 하고. 예? 야, 이 형 야망 있네, 이거. 오케이. 다. 야, 너 운전 좀 해. 오빠. 저희는 나머지 두 명 기다렸다가 데리고 갈까요? 혹시 모르니까. 그래, 그럼. 형 차에 타. 막내 형이랑 가야지. 아유. 뭐야 갑자기? 잠깐만. 걸로 간 거 맞지, 숙소? 어. 근데 쟤 혼자 가는 거야? 여기서 신고한다며. 현장에서 바로 잡을 거야. 나 일단 주소 좀.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17-1. 단독주택이야, 파란 데면. 저, 택시! 택시! 뭐해? 아니 내가 가지고 온 돈 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왜 소 혼자 저기 보내냐? 그때 봤잖아. 너 소 잘못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? 노원구 상계로 17-1을 봐. 뭐하냐? 길수 깜빵 보내려고 그런다, 왜? 뭐? 제가 경찰 데리고 숙소로 갈 거야. 우리 계속 이렇게 살다가 진짜 막장 인생 살 것 같아서 그래. 오빠도 안 괜찮잖아. 잠깐만 있어. 응? 어? 해, 뭐. 아. 아, 집이 예쁘네. 바람 대문. 저게 코발트 블루인가? 예쁘네. 가자.
앉아, 앉아. 아, 집이 예쁘네. 빈티지 들었고. 뭐 마실래? 아, 저는 그냥 물 한 잔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물? 야, 손 좀 줘봐. 왜요? 안 좋은 거래. 이거 쓰나 안 쓰나 확인 먼저 해야지. 아, 이게 내가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. 나 이러면 같이 못합니다. 아, 그래? 그럼 뭐 어쩔 수 없지. 주발. 아이씨, 이 새끼가 날 기만해? 이 씨발 같은 새끼야! 야, 폰 줘봐. 경찰이랑 가고 있어? 집 예쁘네. 편한데 뭐. 야. 야! 이거 뭐야? 야, 새끼들 몇 오는 줄 알았는데 짭새까지 굴러, 이 새끼야! 야, 석대 십새끼한테 전화해보고 니네 다 따라와. 혼자 왔어? 응. 전 드리려고요. 저 친구만 좀 놔주시면 드릴게요. 새끼가 사람 물리라, 이 개새끼가. 계세요. 계십니까? 학생, 이 집 맞아요? 네. 좀 난감한데, 응? 아이, 오늘은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서해 한번 나오세요. 우리가 뭐 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 몇 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. 아까 그 사진은 그 강력계에 전달할 테니까 나중에 진술하러 서해 한번 나오시라고요. 연락하면 전화 받고요.
거기에 작물들 모아두는 방이 있어. 금고에는 거래장부랑 마약도 있을 거야. Play.